자, 다음 주장의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살펴보려고 하니까 우리 거래일이 좀 짧아요.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사이 또뭔 일이 날까 이것도 좀 무섭고, 예. 그렇죠. 뭘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봤던 거 그대로 가긴 가야 될것 같아요. 뭐 실물 지표, 뭐 여기에 대한 반응, 실적, 그리고 유가 변동성 얼마나 또 이게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건 난망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계속 봐야 될것 다음 같고. 주는 한 주에 하나씩만 있어도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몰려 있는 한한 주에 주라고. 하나씩만 있어도, 그 하루에 하나씩. 네, 한 주에 하나씩만 있어도 그 정도로 중요한 아, 일정들이 많아요. 정말요? 아, 예. FMC 있죠? 아, 예. 22 통화정책회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뭐 ISM 제조업 지수, 중국의 뭐 제조업 지수 듣기만 해도 한숨이 이런 거 나왔네요. 있고, 예. 거기에 더 중요한 건 알파벳, 알파벳, 구글, 예. 그 다음에 저기 애플, 아마존 실적들이 다 있네요. 네.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 커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니다. 차라리 그럼 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보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차라리. 그것도 5월 4일날 하루만 또 지나고 나면 또 쉽니다. 오히려 저는 변동성이 휴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석률이 100% 아, 드셨나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거기다가 또 있어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까지도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꽉 다음 모이네. 주는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한그 이슈들이 너무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중국의 뭐 실물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화요일날 예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고, 그게 수요일날 새벽이죠. 그날 뭐 미국의 GDP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수요일날 우리 시장에는 영향이 없죠. 이제는 FMC가 있고, 그 다음에 그날 아마존 실적 발표 있고, 그 다음날 애플 실적 발표 있고, 그쵸? 하나, 이거 그냥 써가면서 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근데 드는데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실적하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하고 경제 지표로 그쵸, 귀결되는데, 예. 자, 경제 지표는 누구나 다 나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 올라와 있잖아요, 주가가. 그러다 네. 보니까 빌미를 찾을 여지도 충분하죠. 그 밑바탕에는 국제유가의 흐름도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5월 1일부터 또 이제 감산이 이제 시작되니까. 어제 올라간 요인이 미국 감산도 있었지만, 쿠웨이트 그 석유 장관이 이미 우리 감산 시작했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모르겠지만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적인데요. 지금 과거하고 패턴이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그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되게 높아서 네. 그 원래 첫날 추정치보다는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더 나빠져요. 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화요일 날 알파벳 실적 발표가 하는데, 어저께 이제 스냅 네. 실적 발표가 했었잖아요. 근데 잘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 엊그저께 스냅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잘 나오니까 알파벳이나 페이스북이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 온라인 광고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여부. 근데 지금 현재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온라인 매출이 증가할 여지도 않고, 특히 페이스북이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여행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광고가 많은데, 그쪽이 지금 다 죽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상보다는, 스냅챗보다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점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언론에는 잘안 나왔었지만, 알파벳이 구글이 네. 그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투자를 좀 지연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혹시 여기 반도체에 영향 준건 그게 아닌지. 이제 그래서 예. 요즘에 디램 가격이 하루에 1%씩 막 폭락을 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죠. 네. 그것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알파벳의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 향후 가이던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 투자에 관련된 코멘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도 뭐 보니까 그 고용을 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래 낙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데,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시장에서는, 시장 일부지만, 네. 아, 여기서 그뭐한 천억 불 정도 그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기서요.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뭐 그런 식의 코멘트도 이제 돌아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루머인지 네. 실제 그건지, 그건 물론 실제 그거에서 벌써 반영을 했겠죠. 아, 제가 할 걔, 저 정도면. 사람,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사주 매입이라기보다는 예. 자사주 매입할 수도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네. 적자가 나도 배당을 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주주자본주의니까. 그렇죠. 예. 주주가 우선이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걔네들한테는 최고의 방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거기다가 뭐 또 뭐가 있죠? 하도 많아서. 이제 뭐 두 가지가 더 있다고. 거기다가 이제 예. 뭐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예.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라든지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이런 거 대부분 다 나쁠 거고 또 하나 있죠? FOMC. 네. FOMC하고 20위는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뭐가 있을까요? 파월이나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금리도 다 내렸고, 해놨고 네. 뭐 양쪽 하나도 다 했고 할 수 있는 건 그거겠죠. 아 지금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잘하고 있어 버티고 있어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언급을 한다라면 참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장의 플러스보다는 어쨌든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쪽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도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그마한 이슈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이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돌입을 했다. 그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도 쉽지는 않겠네요. 예.